준비한 것은 퍼펙트 그레이드. 퍼펙트 그레이드 건담. 지금 방바닥인데 공간이 좁아서. 자, 퍼펙트 그레이드 건담 구형 건담입니다. 언리시드가 지금은 아니죠. 얼마 전까지 엄청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 녀석도 지금 은근히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RX-782 건담 제일 처음으로 나온 퍼스트 건담의, 그러니까 퍼펙트 그레이드가 맨 처음 나왔던 아주 충격의 제품이었죠. 지금 이거는 반다이 남코로 재판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가끔씩 생산하니까 이제 금형 돌려가면서 반다이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건담 깨끗하죠? 반짝 예쁘고. 자, 이게 중고로 제가 13만원, 중고 시세가 12, 13 이 정도 거래되는 것 같은데 새거가 원래 15만원 정도 뭐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단 조금 더 줘야지 구할 수 있는 걸로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중고 저도 당근에서 아주 겁나게 오래 잠수 타가지고, 예, 잠수래, 예, 열심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겨우 구했습니다. 뭐 보시면 뭐 이런 옆면에는 그런 뭐 별거 없고 그냥 퍼펙트 그레이드 이런 그림만 있습니다. 이 자크도 이게 녹색 박스로 되어 있고 뭐 별거 없더라고요. 자, 이제 열어볼게요. 자, 짠, 열면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쁜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구형 MG 같은 것도 이런 박스 열면 이런 게 있고 쑥 이렇게 열어야지 뭐가 들어갔는데 이건 아예 박스째로 되어 있네요. 일단 예, 넛넛을 한번 살펴보고 그냥 언박싱 개념인데, 자, 이쪽 부품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 PG에 들어있는 칼인데 이게 거기도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 메가 사이즈 건담 거기도 아마 이 빔샤벨 이 크기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 자, 보시면 예, 패널 라인 깔끔하게 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뭐 크기가 크니까 일단 디테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거 보면 뭐 잘 나왔죠. 자, 흰색 플라스틱도 뭐 영롱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부품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리고 방패가 크기가 이렇죠. 제가 지금 이 3.0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3.0을 지금 보면 여기 방패 크기가 있는데 PG랑 MG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딱 크기가 1대 60하고 100하고는 확실히 거의 두 배가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60하고 100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나네요. 자, 봅시다. 방패 뒷면에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방패 뒷면에 디테일들이 좀 있는 게 먹선 넓대가 좀 많죠. 백팩도 있네요. 백팩이 뚜껑이 통짜로 돼서 쑥 열리는데 이번 언리시드는 축축 열리던데 얘는 뜯어서 이렇게 막 옮겨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얘도 뚜껑이 어느 정도 열려요. 패치 오픈 기능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일단 LED 뭐 그런 게 들어 있는데 조립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파란색 되게 진하네요. 자, 일단 요거 됐고, 손가락 부분이 여기 없나? 아, 아무튼 예, 스커트랑 뭐 이런 런너 크기는 고만고만하고, 이게 손가락 들어있네. 이게 통짜 프레임이겠죠? 예, 맞아요. 통짜 프레임으로 이 관절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재현되어 있고, 이거는 어깨 부분입니다. 이렇게 접히고 해서 어깨 스커트. 오케이, 스커트여야 하는데 모르겠다 정확히는. 아무튼 예, 부분 관절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아, 실린더 기믹 같은 건가? 실린더 기믹이구나. 이게 여기 통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린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부분 도색해 가지고 은색이나 금색 넣어 가지고 예쁘게 칠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손가락이죠. 이게 엄지인가 보다. 기역자로 꺾인 거. 예, 이게 기역자로 꺾인 게 엄지고 쭉 되는데, 이 그레이드 맨 처음 나올 때 이게 전지가동식 손을 이렇게 조립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슴부에 내부 프레임 보이고, 머리 건담 머리통의 프레임이네요. 머리통 프레임 보이고, 그리고 외부 장갑은 뭐 진실 크게 묵직하고, 특히나 이 PG 퍼스트 건담 같은 경우에 이 발이 겁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PG 언리시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야, 이 발이 크기가 이 발 크기
이 딱 봐도 발이 왕발이죠. 같은 1:60인데 피지 언니 시드는 약간 슬림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다리도 두껍지만 발은 좀 작거든요. 근데 얘는 심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차이나? 이게 같은 발 맞을걸요? 예, 발 왕발입니다. 왕발. 아무튼 예, 피지 언니 시드 잠깐 등장했고 얘는 지금 먹선 넣고 이 중고로 구입을 한 건데 얘도 제가 새 거 살 돈이 없죠. 거지라서. 아무튼 예, 중고로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예, 이것도 한번 리뷰차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언니 시드 예뻐요. 예. 예쁘고 비싸고 예. 일단 그런데 예, 이제 이 빨간 이 왕발이 특징이죠. 발이 너무 크다는 거 하고 손가락이 좀 많이 길다는 거, 그게 이 녀석의 단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거는 크톤 이런 건 없는데 예, 지금 RG 시리즈나 전부 다 보면 플라스틱이 보시면 이게 좀 진하고 연하죠. 예, 여기도 진하고 연하고 여기 빨간색 마저도 색깔이 투톤이어야 되는데 빨간색 투톤 아닌가? 아, 여기도 있다. 진하고 연하고 그리고 파란색도 투톤이죠. 보면 나름 색깔을 주려고 했는데 잘은 안 보이는군요. 진하고 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약간 차이가 나게 요거 색깔 차이 나고 노란색 마저도 투톤일 텐데 예 맞죠. 노란색도 그렇고 흰색 특히 진하고 연하고 이런 식으로 투톤을 요즘 다 쓰는데 RG든 MG든 요즘 나온 것들은 그런데 옛날 것들은 이제 투톤은 아니고 그래도 그 당시 처음으로 퍼펙트 그레이드라는 게 처음으로 나왔어가지고 아 장갑 내부도 패널 라인이 예쁘게 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내부 패널 라인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도 있네. 내부 패널 라인도 예쁘게 되어 있네요. 예쁘다. 아무튼 이제 좀 외부는 좀 밋밋한 감이 있지만 일단 크기가 커다는 거 그리고 약간 비율상으로 이때는 이런 게 뭐 괜찮았다. 내부 프레임 다 재현되어 있고 손가락 움직이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박스 아 매뉴얼 안 보였구나. 일단 열면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두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한 개 어디 갔니? 아 여기 있구나. 예. 자 일단 예 아이고 이 박스 일단 예. 가운데 박스로 이렇게 돼 있고 건담의 진실한 이 건담 박스가 있습니다. 그냥 예, 이거는 어떤 부품들이 들어있냐면 PG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케이블 같은 게 들어있던데 여기는 맥기 부품하고 다른 플라스틱 부품 들어있네요. 이게 스티커가 예, 일반 스티커가 있고 여기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저거 예, LED 기믹이 LED 유닛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LED를 내부에서 전선을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 보면 일단 여기 피스들이 있어요. 볼트로 조립을 하고 그리고 LED 여기 보이죠? LED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여기 스티커들이 있는데 스티커는 전사지는 아니고 테트론 실 같네요. 여기 칼질이 되어 있는 이게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일반 실인 것 같습니다. 전사지가 아니에요. 일단 이런 부품들이 있고 자 두 번째 좀 넘기면서 봅시다. 이게 있고 자 맥기 부품들 이거는 이제 실린더 기믹의 그것이고 그리고 코어파이터 네, 코어파이터 따로 또 들어있죠. 큼지막하게 코어파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파이터의 클리어 부품 보이고 이 손이네요. 손등 손가락 전지 손가락 여기 조립하는 거 여기 있네요. 이 정도 넘어가고 자 노란색 이건 투톤은 아니고 노랑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내부 프레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스프링이 있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스프링이 여기 보면 여기 스프링이 있을 겁니다. 두 개가 딸랑 들어있는데 이게 왼발 오른발 그리고 여기 탄 스프링 같은 거 다른 것도 있구나. 아무튼 이제 이거를 스프링 같은 게 있는데 발 쪽에 조립할 때 다리 쪽에 조립할 때 스프링 기믹이 들어가요. 아 여기가 아마 다리 쪽인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맞을 거예요. 이렇게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슥슥슥 이렇게 쇼바처럼 이제 스프링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아우 총이다. 총도 예쁘고 맥기 부품이 총이 됐나? 은색 부품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언리시드에서는 여기서는 은색 부품은 아까 그 실린더 부분 요 부분밖에 없네요. 요 부분밖에 없네요. 은색 부품은 비행기 뭡니까 이게
랜딩 기어, 비행기 랜딩 기어 부품하고 이 실린더 기믹 쪽, 그리고 거의 다 실린더 기믹이네요. 아, 기믹 쪽에 쇼 실린더 유닛을 조비하려고. 어우, 방패 크다. 예, 방패도 매우 크네요. MG랑 크기, 아이고야. MG랑 크기 비교해볼까요? 예. MG랑 크기 비교입니다. 방패 차이 나죠? 딱 봐도. 그리고, 아까 가슴 부품 어디 갔냐? 파란색. 여기 있네요. 파란색 가슴 부품의 크기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리고 코어파이터 앞부분. 코어파이터 앞부분 여기 MG랑 MG 색깔이 좀 틀리구나. 야, 가슴 부품. 와, 가슴 부품 크기가 MG랑 비교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요, MG랑. 가슴 부품 크기가 이만큼 차이 나요. 자, MG랑 비교하면 됐고. 그리고 마지막 런너를 살펴봅시다. 오. 네, 조촐하네. 흰색 부품이 좀 단조롭게 패널 라인이 좀 적다는 게 이 키트의 좀 단점이긴 해요. 패널 라인이 좀 밋밋한 느낌? 그래도 애니메이션의 그 느낌? 이런 거는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컨스트럭션 매뉴얼. 매뉴얼이 두 개 들어있어요. 이게 설정집 같은 거. 자, 인스트럭션 매뉴얼하고 컨스트럭션 매뉴얼. 이게 아마 조립 도면일 거예요. 조립 도면 있고, 부품도, 자, 부품도가 있고, 각 이제 팔을 이만큼 만들 거다 해가지고 팔 부품 이만큼 만들고, 또 아, 팔만 만드는데도 엄청나네, 부품이. 네, 역시 피지는 피지입니다. 아, 이게 비싸가지고 제가 프림 야, 부품만 봐도 막 어지러지라는데, 아무튼 예, 이 실린더 기믹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막, 아, 프레임이 장난이 아니네요, 확실히. 예, 만들기가. 근데 이제 열리는 걸 보면, 이제 해체, 뭐지, 이제 해체 오픈 같은 거 보면, 지금 피지 언리시드가 워낙에 잘 나와서 그렇지,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 난리였죠, 아마. 아, 그림 예쁘다. 오, 이게 뭡니까, 이거? 오, 야, 아무튼, 예. 일단, 도대가 나네요, 확실히. 피지라서. 자, 코어 파이터와 코어 블록이 따로 들어있고, 코어 파이터도 넣을 수 있고, 코어 파이터 변신, 이제 그대로, 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눈 쪽하고 이렇게 LED가 불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아마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불 들어올 텐데, 전선이 아니고 가볍게 되나? 아무튼, 예. 자,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게? 인스트럭션 매뉴얼은 여기 이제 설정집 같은 건데 올 컬러로 돼 있어요. 아, 쫙 펼쳤을 때 느낌도 틀리다. 쫙 열고 쫙. 와, 여기 보면 이제 해치 오픈 했던 거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총도 이렇게 접히네요. 그리고 해치 오픈 되어 있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반쯤 드러낸 것도 괜찮고, 어깨가 이렇게 들리고, 머리통 열리는 거는 진짜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전지가동 손 이런 거 처음 봤을 때, 아, 정말 충격이었죠. 아, 진짜. 그리고 이 좀 단순하면서 이제 좀 두꺼운 듯한 단순한 이런 느낌, 애니메이션의 느낌도 많이 달고, 손가락도 다 움직이고, 프레임 재현에 처음에 퍼펙트 그레이드 나왔다 그럴 때 저는 1:60 에반게리온 이걸 보고, 아, 저게 피지인가 했었는데 피지 맞나? 예, 맞을 겁니다. 예, 그거 보고 와, 갖고 싶다 싶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건담을 하다 보니 이 녀석도 갖고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이 코어 블록 색칠한 거죠. 기가 막히다. 근데 이제 이걸 칠을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거 지금 사진에 있는 애들은 도장이 된 겁니다. 그냥 생으로 조립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나오는 언리시드는 굳이 도장을 안 해도 이제 사진하고 똑같아요. 이게 설정집에 내용들이 다 있고, 이거는 무슨 게임 화면 같은데? 게임 화면 같은데? 여기도 무슨 게임 화면 같고. 아, 이거 멋있다. 예, 아무튼, 예. 이런 설정집에 무슨 엔진 흡기 배기 같은 거 설명도 되어 있네요. 뭔가 설정이 아주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넘어가면 백팩에 대한 것도 있고, 오, 이 가슴. 와, 뭔가 큰 그림 있네요. 야, 이거 그림 봐라. 와, 뭔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 내부 유닛도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고,
진짜 뭔가 있어 보이네요 아주. 이 설정집이 엄청 많이 있네. 뭔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많이 더 붙인 것 같긴 한데, 예, 이거 아, 색상하고 데칼, 예, 스티커 그거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아무튼 멋집니다. 퍼스트 건담. 아, 이게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에 15만원 뭐 그 정도를 태우자니, 물론 저도 RC카 같은 거 막 하지만은 이제 제 방인데 엉망입니다. 엉망. 여기 보이시죠? RC카. 아이고, 이 부분 잘라야 돼. 아무튼 예. 오늘은 퍼스트 건담 PG 퍼스트 그리고 구판입니다. 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쁜 꽉 찬 느낌이 마음에 드는 모습입니다. 보면 이런 구성에 10만원 넘는다는 건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지금은 워낙에 비싼 게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피규어들이 고퀄리티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애들 언리시드 이런 애들은 솔직히 거의 30만원 줘도 만들고 나면 좀 확실히 뿌듯하긴 해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얘는 이 돈을 태운 만큼의 가치가 있나. 지금 언리시드가 나온 상황에서 근데 이 포지션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슬림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좀 풍성한, 약간 뚱뚱한 느낌, 뚱뚱한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이 구판 버전도 나름대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구입을 했는데 아마 안 만들고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고 자리가 없어. 놔둘 자리가 없어. 집이 좁아서. 예,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PG 퍼스트 예쁘죠? 볼륨감 있다. 언리시드는 좀 얇고 얘는 좀 든실한 그런 맛이 있네요. 네. 아무튼 예, 퍼스트 건담 퍼펙트 그레이드였습니다. 언리시드도 한번 리뷰 한번 올려볼까요? 네. 뭐 쓸데없이 떠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